가방이 28,000원, 지갑은 4,800원, 합성사진이 아닙니다. 어제 새벽 이 프라다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죠. 어머니 선물을 보려고 우연히 접속했던 남성도 깜짝 놀랐습니다. 22,000원과 15,000원 이러니까 불? 뭐 엔화 다 검색을 해봤어요. 아 뭐지? 블랙 프라이데이였고 이벤트인가 좀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거든요.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로 이 가격 뒷자리에 02개가 빠진 거였는데요. 만약 결제까지 끝낸 경우가 있다면 합법적인 구매로 인정될까요? 따져봅니다. 네, 프라다 약관을 볼까요? 주문 제품 가격이 잘못됐거나 웹사이트 가격에 오류가 있으면 주문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 우리 민법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. 아, 쟁점은 잘못 표시한 가격이 중요 부분 착오인지였겠죠. 판례를 찾아봤습니다. 한 소비자가 35만 원대 전자기기를 3만 5천 원에 파는 걸 보고 샀는데 쇼핑몰이 가격 오류라며 판매를 거부하자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법원은 평소 할인폭이 10% 이내였던 걸 볼 때 90% 할인된 금액 중요 부분 착오라며 쇼핑몰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아, 프라다의 상품도 99% 할인가로 결제 완료한 경우가 있어도 배송이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. 하지만 쇼핑몰이 일부 보상한 사례도 있습니다.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시중가보다 50% 정도 싼 카메라를 결제한 소비자. 나중에 가격 오류라는 연락을 받는데요.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쇼핑몰 측이 거래 취소는 할 수 있지만 판매가를 믿은 소비자는 잘못이 없고 분쟁 서류를 준비하는 등 고통을 겪었으니 6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라고 조정했습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